해운대구는 구청 1층 민원실에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된 환경 개선 공사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을 재배치해 확보된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개편했습니다. 민원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 안내 코너와 민원 우선 처리 창구, 유아 놀이방과 심폐소생술 체험 코너 등이 신설됐고 기존에 있던 혼인 출산 축하 포토존과 일자리 상담센터 등은 새 단장됐습니다.